그래, 요 돈 쓰고 간 새댁이 어디 갔어? 아니, 그렇게 물 보듯이 부어새끼 어떻게 안 돼요? 안 갔어. 물 좀 줄 수 있어요? 물이 없어요. 에? 물이 없어. 아니, 사람 사는 집구석에 왜 물이 없어? 있어. 에? 아, 그러셨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물보시 하는 게 제일 복받는다 그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셔요. 그 있잖아요. 그 오버다 하고 있잖아요. 보릿고개 두고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드리고. 또 우리 또 뒤에 저 홍바도 또 하면 그리우님 하나 불러. 그리우님 해야지 당연히. 내 돈 줄 때부터 알아봤어 지금. 자, 부려 먹으려고 아주 졸로 주셔. 그치. 오바다 바른가요? 네, 다시 좀 막 주세요 차려.
막 일석이 주프랑 치고 가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주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하고 어머 자꾸 나온다 야 웬일이니 진짜 어머 새댁 고마워요 혹시 시집 갔어요? 안 갔어? 아이고 내가 하나 주고 싶어도요 처음부터 이제 회사 여자들 뿐이라 줄 수도 없고 그나마 저 뒤로 한번 돌아봐봐 그 최고로 잘생긴 남자 하나 딱인데 어? 어머나 내 거였네 넘줄 거 없어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 왜냐면 잘생겼잖아 그지 엄마하고는 안 맞아 그지 내하고 맞지 그지 봐도 나하고 맞잖아 나 어때요? 직원가 봐 지랄 직원 가려고 했네 어우 내 참말 어머 기가 막히게 죽겠다 알아서 안 하면 될까 이거 미안할게 안할게 어머 세상에 주신 분들 어쨌든 백세 백세 부병장수 하시고 가정에 폭등 되시고 자녀들 진짜 판사 검사 하시라고 부처님들 다시 한번 더 축원하려 드립니다 그쪽에 세댁들 보살님들 이리 오시오 이제 일 끝났잖아 이리 와 아이 뭐 보초 서는 것도 아니고 이리 와야 저들이 아주 돈 안 주려고 했잖아 저기 지금 빼고 있거든 이제 가시는 기요 멀리 못 나가요 내가 지금 근무 중이라서 살펴가셔 아유 원장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 갈수록 날로날로 이뻐지네 아유 세상에 진짜 여자는 저래야 된다 그래봐 한 사람 가고 나면 또 두 사람이 채워주니까 얼마나 좋아 차라리 이렇게 돼. 자, 그리오님 하나 주고, 우리 할매 준비해 주셔. 우리 할매 나오면 다 죽었어, 이제. 할매, 입도 크지. 조탱이 크지. 진짜, 어느 하나, 한 개 적은 게 없어. 다 커, 다. 저렇게 크면 안 보이는 곳은 얼마나 클까? 저 몸풀기 하고 있잖아. 자, 그리오님 한 개 주고, 우리 할매 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주면서 갑니다. 저 됐다! 아침, 저녁 또다니, 그놈은 산 끝에서 잠을 자는데, 정처 없이 떠다니, 이내 어디에서 어디에서 지었나 저기로 가면 영생이 끝나고 협조들로 가면 인자가 끝나고 흔들리는 이내 맘에 낳지 않아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도 없는 방영세대 어찌하면 어찌하면 알 수 있나 님이 쉬엿 나의 집 데려다 주어 생살이 고향들은 결없이 빠른데 여기 힘 저기 힘 이내 신생 어디에 어디에서 겹쳐지는 이쪽으로 가면 명성이 된다고 저쪽으로 가면 부자가 된다고 흔들리는 이내 맘을 놓지 않아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으로 지하면 어찌하면 알 수 있나 님이 쉬엿 날 좀 데려다 주어 저기로 가면 영생이 끝나고 저쪽으로 가면 부자가 끝나고 흔들리는 이의 맘을 어찌하나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도 없는 방향
어찌하면 어찌하면 할 수 있나. 네 시간 날 좀 데려다 주어. 사랑도 미움도 없는 곳으로 시작한 것도 없는 건동 세계로. 어찌하면 어찌하면 할 수 있나. 네 시간 날 좀 데려다 주어. 잘하지? 미치겠지? 나도 죽고. 아니 축하한다고. 놀랄 것도 없어요. 뭐 임신한 것도 아닌데 그죠? 아이고 뭐야. 자 우리 주지 스님이시죠? 네 오늘 스님의 그 정말 부르심을 받고 정말 네. 우리 스님의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네. 나는 노래 부르라 하면 저 도망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건 아예 포기하시고. 그래도 한 곡만 불러주시고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우선 네. 우선 고맙습니다. 근데 멀리 오신 우리 저는 인터넷에서 보고 봤는데 손록수라고 참 이렇게 내가 좀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좀 좋으시더라고요. 뭐 저래 사찰에도 많이 공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보니까. 내 눈은 다른 사람 눈하고 똑같아. 나도 이쁜 건 눈에 보인다, 그니까. 나는 안 보이는 줄 알지. 나도 보인다, 그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쁘시가지고 모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 내일이 해방이, 반해방 된다 하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지?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고, 여태까지 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뭐 다는 못 받아라도 저 내일 이제 반이라도 해방이 된다 하니까로 어쨌든간 여러분 여태까지 못 보시는 여흥도 좀 풀어보시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여태까지 많이 엉드리는 사람 엉드리면은 힘이 희망이 한도 없어. 그러니까 좀 풀어보라 하니까 또 여자님들 내가 늘 보살님들 하시네. 수다 많이 떨고 나면 속 시원하지. 내가 똑같아. 박수 많이 치시고 여기서 막 같이 따라하면 좋다 하니까로 그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같이 여흥 푸셔가지고 오늘 또 우리 저만식도 하시고 이렇게 뭐 좋은 자리에서 또 얼마나 오시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그러니까로 여러분들 의견 따라가지고 많이 놀아주실 겁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창강 하십시오. 아, 그 저 연불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애국가세요, 애국가. 아니, 자막도 나오고 있잖아요. 큰 돈 덥니다. 연불이라도 한 소절 해주시고 나무 간생 보살 할 이것만이라도 좀 해주고 가시면 좋을 텐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곧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죠? 얼마나 듣고 싶겠어. 야속하기도 하지. 카메라까지 들이댔는데. 아 그러게. 한 소절 딱. 아니 우리 세대 헌대 이모 이리 와 이제. 어?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야 제일 용감하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도 한 소절 하고 가세요. 예. 모르면 그냥 아까 그 저 연불책에 나오는 그 창가라고 그런가? 네, 그거라도 천불가라도 한 소절 하고 가셔. 아셨죠? 우리 어머니는 뭔 천불가를 잘하실까? 아무것도 모네. 그냥 나무 간생보살밖에 못이야. 그거라도 괜찮아. 시작. 간생보살. 나만. 그것도 잘하시네. 그럼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이리 나오시 그리우님 한 개만 불러. 이리 와봐. 뭐 할게요? 그리우님? 그리우님 한 개 하신대. 박수 한번 주면서. 아니, 그 손이고 뭐시 번쩍번쩍 하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잘 가요! 연습 끝나고
앵콜?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빨리 노래 준비하세요. 아셨죠? 아니 오늘 안 부르면 시간 없어.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것도 괜찮아요. 이력서 이력서. 우리 어머니 보살님 보살님 시주님 장강 준비하시야. 우리 어머니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총무님이세요? 아 총무님 노래 안 가. 시기 안 그래도 요 하고 이제 바로 총무님 하고 계셔야 돼. 좋다.